여기 산 지는 50년도 더 됐지. 김정택 할아버지의 고향은 평안북도 선천입니다. 인천? 나한테는 고향이지. 고향 같은 곳이야. 이보다 더 좋은 고향이 또 어디 있겠는가? 회사원 김범수 씨의 고향은 전북 남원입니다. 저에게 인천이요? 기회죠?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기회. 대학생 이수연 양이 태어난 곳은 미국 LA입니다. 저한테 인천이요? 날개?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니까 희망의 날개요. 김아연 어린이에게 인천은 소풍입니다. 공원이랑 잔디밭도 참 많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오래도록 머물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 도시 인천입니다. 인천에는 많은 첫길이 있습니다. 미지의 세상을 향해 누구보다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손 내밀어 온 인천의 첫길. 대한민국을 밝힌 첫빛의 도시는 이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더욱 환하게 밝히는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초의 서양식 공원이 세워졌던 아름다운 도시는 이제 자연과 상생하는 녹색의 도시로, 첫 길에 두려움을 떨치고 가장 먼저 풍요로운 내일을 개척해온 도시. 그 도전과 열정으로 매일 살아나는 도시. 인천입니다.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결국 길은 달라도 향하는 곳은 이곳 인천입니다. 인천은 그저 통과하는 도시, 경유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더 빠르고 더 혁신적인 길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 길이 열린 곳 인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서로 다름 속에서 서로 같은 시선을 찾아낸 도시. 인천 안에 더 큰 세상이 있습니다. 인천의 역사, 인천의 전통, 인천의 가치가 면면이 살아있는 원도심은 그대로가 가장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신념까지도 인천의 이름 아래 조화시킴으로써 더 가치 있는 도시, 더 풍요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열고 있는 곳. 인천이 진정한 가치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많은 기회들도 오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결되고 통하는 다리. 인천에도 그런 다리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 인천의 오늘에는 바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365일 모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고, 언제나 소통을 통해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며, 우리의 꿈과 미래가 될 글로벌 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나가고 있는 인천. 인천은 시민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의 꿈과 미래를 향해 더욱더 열린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도시에 살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어떤 도시에 살아야 할까요? 그 갈증과 희망에 답해줄 단 하나의 도시. 오직 인천만의 가치를 통해 인천시가 당신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